인사해. 안녕하세요, 해. 잘했어. 오늘은 제가 뭘 소개하려 했더라? 나이트! 아니었어요. 뭐예요? 한국말을 왜 이렇게 못하죠? 아, 어떡해. 저의 셀프 케어 루틴까지는 아니고 제가 집에서 제 자신을 돌보기 위해 하는 것들을 좀 설명해보는 날을 정했어요. 오늘은 제가 원래 나이트 루틴을 설명하는 유튜브를 찍어보려 했는데요. 저는 밤에는 빨리 씻고 빨리 자는 편이어서 집에서 제가 밤에 혼자 하는 케어나 좋아하는 제품들 그리고 좋아하는 향 그런 거를 좀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와! 지금 여기는 저희 집이고요. 계단 밑에 앉아서 부부와 함께 하나하나씩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저번 아이템을 설명하는 시간보다 프로페셔널해진 것 같은데 기대해 주세요. 뿅! 아, 뭘로 시작하면 좋을까? 그냥 말로 소개를 해보자면 저는 웬만하면 현장에서 메이크업을 한 번 다 지우고 집에 오고 샤워를 후딱 한 다음에 머리를 후딱 말리고 옷을 입고 빨리 자는 편이에요. 일을 할 때 저의 케어는 사실 없어요. 일단 속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좀 여유가 있는 날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요. 일단 저는 집에 오면 스트레칭이랑 쌓인 피로와 근육을 이렇게 푸는 걸 좋아해요. 그런 관련된 제품을 좀 소개해볼게요. 되게 뭔가 그런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홈쇼핑 느낌인 거? 팔러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제 돈, 제 산, 뭐죠? 일단 제일 큰 것부터 설명해볼게요. 이거는 제가 LA에서 산 폼롤러인데요. 좋아, 좋아. 거기 앉아있어? 이건 폼롤러라고 하는데요. 제가 해외 나갈 때도 캐리어에 웬만하면 넣고 다니는데 요가 매트를 깔고 오기 위해서 온갖 등, 어깨, 목 모든 스트레칭을 도와주는 아주 유용한 없으면 안 되는 아이 중 한 명이에요. 그리고 이건 색도 예쁘고 사이즈도 아담해서 LA에서 구매했어요. 짠! 짠! 다음! 잠시! 잠깐만요. 이게 무슨 일이지? 잠깐만. 이런 기능이? 처음 알았어요, 방금! 이거 신기한 용품이었네. 알고 보니까 두 개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했는데 움직여서 뭐지? 하고 빼봤는데 생각보다 더 유용한 아이네요. 제가 앞으로 이걸로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몰랐습니다. 처음 한 사실이에요. 두 가지의 용도가 있는 폼롤러였습니다. 코코아 또 뭐가 있을까? 아, 그리고 저는 저 이거 제일 좋아하는데 이거 아시나요? 배터리가 없네요. 많이 써서 없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이렇게 두피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 건데 저희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두피 관리는 꼭 해야 된다고 교육을 시켜주셔가지고 엄마가 사줬어요, 이거. 그치, 엄마? 약간 스트레스 많을 때 여기 이렇게 해서 두피 마사지 하면 되게 좋아요. 아! 제가 진짜 좋아하는 아로마 오일도 있는데 이렇게 아로마 오일 몇 개 해서 풀어주는 그런 용도의 두피 마사지입니다. 아, 뭐가 많아요. 자, 이제 제 유튜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뭘 많이 좋아하는 편이어서 짠! 이건 뭐게요? 자, 보세요. 이것도 마사지 롤러입니다. 제가 허벅지 이런 데가 많이 뭉쳐가지고 종아리 이런 거 풀어주는 거 좋아하는데 이것도 제가 해외 나갈 때 꼭 들고 다니는 아주 유용한 그런 아이예요. 파우치는 귀여운 차네. 순서대로 해볼까 봐. 집에 왔어. 세수를 해. 아, 그리고 제가 꼭 시간이 날 때 꼭 하는 건데 짜다! 립 스크럽입니다. 활동할 때 메이크업마다 이렇게 립 색을 바꿔야 돼서 물티슈를 되게 많이 지웠다 막 발랐다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상하게 되거든요, 입술이. 그래서 저는 입술 케어하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버블껌 냄새가 나는 아주 귀여운 립 스크럽인데 시간 날 때 종종 한답니다. 이것도 약간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제가 하는 것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저는 반신욕을 할 때 좋은 향 같은 걸 맡으면 되게 뭔가 힐링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 가지 중 하나를 네, 다들 이러신 적 있을 거예요. 이거는 베스범인데요. 이건 약간 바닐라 향이 나네요. 바스범은 좀 매번 다른 걸 사용하는 걸 좋아해서 시간 날 때 가서 대량 구매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봐도 알죠? 소리만 들어도 동그랗게 생긴 바스범입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나 케어 많이 하네. 케어를 엄청 좋아하는데? 이거는 제가 자주 쓰는 스크럽 제품인데 맞아요. 저는 일하다가 시간이 나면 꼭 바디를 좀 많이 신경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피부가 부드러운 편이거든요. 그게 관리의 노력이 들어갔답니다. 스크럽 이런 것도 하는 걸 좋아하고 제가 최근에 템버린즈라는 브랜드랑 같이 일을 하게 됐는데 제 취향에 맞는 거를 꼭 선물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이 향은 진짜 강추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어서 갖고 왔어요. 비갈리코라는 제품인데 이건 새 제품이에요. 왜냐면 너무 많이 써서 새 걸로 갖고 왔습니다. 근데 향이 너무 좋아. 저는 원래 시트러스 향 들어간 제품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제 생각에 시트러스가 베이스일 것 같아요. 적혀있진 않네. 나중에 여기 박스에 적어주세요. 뭐가 들어갔는지. 왜냐면 일단 저는 바디로션에 그 조건이 꼭 있거든요. 1번은 너무 얇은 걸 싫어해요. 모이스처라이저가 잔뜩 담긴 버터리한 걸 좋아하는데 제가 이 제품을 표현해보자면 적당한 두께감, 은은한 향, 이 두 가지가 저한테는 필수여서 선물 받은 이후로는 계속 이 제품들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향 얘기가 나온 김에 이거 좀 자랑하려고 가져왔는데 요즘 제가 가방에 꼭 달고 다니는데 템버린즈에서 저만의 핸드크림을 선물해줬어요. 이건 구매는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저 가방에 이런 거 달고 다니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안성 맞춤입니다. 여기 이렇게 핸드크림도 있고 가방에 달고 다녀도 약간 포인트 돼서 제가 좋아하는 이건 뭐라고 해야 되지? 가방걸이 키링이에요. 앞에 J라고 적혀있어요. 템버린즈랑 같이 일하게 되면서 선물 받은 여러 가지 제품 중 하나였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향이에요. 이것도 000이라고 나온다. 야 이런 느낌이에요. 이거 제가 갖고 온 마지막 아이템인 것 같은데 사실 지금은 아기들이 같이 지내고 있어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건데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향을 피우는 건데요. 이것 또한 제 심신 안정을 위해 제가 하는 것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해외 나갈 때도 꼭 들고 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딜 가던 저는 이동을 계속 하니까 집에서 멀어진 느낌이 많다 보니까 같은 향이 계속 나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라이터로 이렇게 피워놓고 앉아서 명상을 하는 편입니다. 향이라는 게 저한테 있어서 되게 퍼스널하고 없으면 안 돼. 약간 음악 같은 그런 것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너무 자세하다. 잠깐만요. 일단 머리를 물에 적시고요. 샴푸를 하고 씻고 트리트먼트를 바르고 그 사이에 세수를 하고 양치를 하고 샤워 젤을 쓰고 스크럽을 하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자세하다. 그냥 머리부터 감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저는 지금 당장 제 주변인들한테 되게 많이 설명하는 게 이거여가지고 이 세트를 많이 선물을 했는데 반응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저한테 향 많이 뭐 쓰냐고 많이 물어보는데 이거 씁니다. 님버스라는 향도 되게 좋다고 생각해서 제가 선물 몇 번 한 적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나온 향들 4개 다 개성이 달라서
그냥 제 취향은 이거라고 하고 싶은데 다 맡아보시는 걸 추천할게요. 제가 향이 엄청 민감한 편이거든요. 일단 제 주변인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멀미를 엄청 심하게 해가지고 향수향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과일이나 뭔가 좀 레모니한 시트러스나 은은한 자스민, 잔잔한 애기 파우더 향 이런 거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자연이랑 가까운 향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나무향, 흙향 이런 자연스러운 향기로 선호하는 편입니다. 저는 항상 자기 전에 그 스트레스 릴리스 오일 같은 걸 여기 이렇게 바로 자는데 그것도 시트러스 베이스의 아로마 향 같은 거예요.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시트러스 향을 좋아하는 것 같네요.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한 10년 된 티셔츠 하나랑 해외에서 일할 때 긴팔 긴바지 잠옷을 꼭 입고 자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떤 파자마인지는 상관이 없는데 무조건 긴팔 긴바지여야 하고 재질도 실키하고 알러지 프리한 그런 부드러운 소재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베개도 그런 거 쓰고 막 파자마도 웬만하면 지나가다가 뭔가 소재가 좋으면 구매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기 전에 듣는 음악이 꼭 있어요. 잠들기 전까지 만약에 제가 이런 루틴을 할 때도 음악을 꼭 틀어놓는 편이고 잠이 들 때도 듣는 음악이 따로 있어요. 향이랑 같이 뭔가 감각적인 면에서 다 예민한 것 같아요. 피부에 닿는 거, 내가 듣는 거, 향 맡는 거 이런 거를 좀 신경을 쓰는 편인 것 같아요, 확실히. 네, 전 알람이 없으면은 매니저 오빠한테 전화가 오기 때문에 알람을 꼭 맞춰놓는 편인데 그 있잖아요, 그 흔한 들으면 약간 소름 끼치는 기본음. 아, 들려주고 싶어. 그 아이폰 기본 알람 음습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요. 그냥 들으면은 일어나야 된다는 공포감을 주는 그 그렇습니다. 전 알람을 이런 식으로 맞춰놓는 스타일이에요. 시간별로 다 해놓고 한 다섯 개 틀어놓고 자요. 왜냐면 못 일어나가지고 따로 매일매일 설정하지 않고 그냥 오늘은 뭐 1시면 11시 10분, 20분, 30분 이렇게 맞춰놓고 그래도 웬만하면 첫 알람을 깨는 편입니다. 왜냐면 못 일어나가지고 제가 최근 들어서 좀 고치려고 하는 습관 중 하나인데 당연히 저도 사람인지라 다 씻고 딱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핸드폰 하는 그 잠깐의 시간이 재미있어서 그걸 못 끊겠더라고요. 그래도 요즘은 그 시간을 좀 활용해서 일부러 핸드폰을 좀 끄고 보고 싶었던 영화를 틀고 차라리 잠이 들거나 아니면 좋아하는 음악을 그냥 틀어놓고 제가 찾아보고 싶었던 거나 뭐 읽고 싶었던 거나 그런 걸 하고 그 시간을 조금 조금씩 줄여보려고 하긴 하는데 자기 전에 누워서 유튜브가 최고죠. 아 너무 많아요 저는. 그래서 저는 핸드폰을 쓸 때 이렇게 그립톡을 좀 자주 써요. 너무 많이 떨어뜨려가지고. 저는 다큐멘터리 보는 걸 좋아해가지고 저한테 그 개인적으로는 필요 없는 지식을 많이 쌓는 것 같아요. 뭔가 막 네 뭐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뭐 이런 사건 아니면 역사적인 거 고대 유물 막 이런 거 찾아 약간 잠깐이라도 제가 하는 일 외에 다른 관심사들을 서치하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나라의 매력 막 이런 거 쳐보고 막 그런 편이에요. 저 유튜브를 개인 채널 만들고 나서 그래도 너무 궁금해가지고 제 채널 댓글도 많이 보는 편이고 해가지고 딱 멈춰서 그런 시간을 저 그거 해보고 싶어요. Q&A. 그럼 제일 위에 있는 블로그로 해볼게요. 공평하게 이건 라이브로 찍히고 있습니다. 야, 야. 너무 좋은 날이네. 아이디 크크. 하필 크크인데 근데 또 영어예요. 반전 댓글이. 아 이거 너무 이거 읽어요? 아. Her fashion sense is so beautiful and classy. She's not just an idol but also someone who's normal and likes cute things like me. I love you, Jenny. Hope you had a great time. Can't wait to see you again in a fantastic vlog. Thank you for this one. 너무 한국어 댓글도 한번 읽어볼게요.
아, 저는 한국어 댓글 찾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거 뭐라고 표현하지? 막 여러 가지 수 하나. 그런 거. 나 스스로를 챌린지를 하는 거죠. 찰 비빔면 하와이 풍경 죽인다 유유. 나도 하와이 가보고 싶다. 하와이 진짜 휴양지로 최고라던데. 약간 일기 느낌으로 댓글을 찾아. 제니랑은 상관없는데. 네, 저랑은 별로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진짜 좋아요. 하와이 추천. 네. 아, 저는 한국어 댓글 찾는 거 되게 좋아해요. 한 번도 제가 부끄러워가지고 안 해봤는데 이제 점차 저희 팀과 이제 유튜브를 조금 더 다듬어 볼 생각이 있어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조금 더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저희 크로우랑 얘기를 많이 해서 Q&A나 뭔가 블링크랑 소통하고 언젠가 생길 저의 유튜브 구독자님들의 명까지 해서 소통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쿠쿠와 함께 저의 나이트 루틴의 설명과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는데 오늘 즐거웠길 바랄게요, 여러분. See you guys again soon. Bye! 안녕. 가자, 쿠쿠. 다 한 것 같아. 쿠마동절. 아, 그리고 이거 빼먹으면 안 돼. 이거 약간 마지막에 그걸로 넣어주세요. 제가 밤에 꼭 하는 것 중 하나는요, 이렇게 쿠쿠 앉혀놓고 이마를 이렇게 만져주면 좋아요. 잠들어요, 원래. 침대에 누워있으면. 지금은 긴장 상태이긴 한데. 쿠쿠도 인사해. 안녕.